가지 순대네요. 가지가 많이 나는 평양도 향토 음식입니다.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에는 고향 음식만한 게 없었겠죠. 네, 이화순 씨도 참 오래간만에 고향의 음식을 맛봅니다. 네. 이북에서 해잡수던 음식을 가끔 해잡어요? 이제는 여동에게 여기식으로 다 여기식으로 다 하시지? 젊은 사람들 하니까 이제 내가 안 하고 옛날에 해먹었지. 네. 처음에 와서 해먹었지. 이제는 아랫대에서 다 하니 뭐 이제는 그렇습니다. 이제 나이 많아서 참견 안 했죠. 네. 우리 한국인 밥상이 전세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. 근데 못 가본 데가 역시 이북 고향이신 평양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통일이 이렇게 안 되니 말이에요. 통일이 되면 한번 가보실 텐데.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 됩니다. 건강하게 하셔야지. 오래오래 하세요. 발길이 쉬 떨어지지가 않네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랫집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. 대나무 칼을 만들어 송이를 다듬을 거랍니다. 그러게요. 네, 금방 따와가지고 향도 좋고 좋죠. 이름은 얼마나 컸을까? 며칠이나? 그런데 왜 대나무 칼인가요? 산채나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쇠가 닿으면 향이 죽고 거기 이제 그 영양분도 이렇게 저거 죽는데요. 저거 감자가 이쁘네. 꼬매두니까 감자 골대한 거 싱싱하고 좋네. 대로 있네.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. 이거는 숟갈로 같은 옛날 방식이지. 얼굴에 전분이 튀어가지고 어릴 때 감자 깎으라면 그렇게 싫었어요. 이렇게 못 생겼어요. 그래도 이게 더 정겹고 있지. 옛날 맛이.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감자는 이 마을의 주식이었죠. 송이국을 끓일 때도 감자와 호박으로 양을 불렸습니다. 송이나 농이 이런 거는 향이 강한 음식은 안 써요. 마늘이라든가 뭐 생강 이런 거는 그죠? 안 넣더라고. 송이 자체에 그 맛을 잃는다고. 맛과 향을 살리는 데는 맑고 담백하게 끓이는 게 좋답니다. 송이는 가장 마지막에 넣죠. 많이 드셨거든요. 이거 이렇게 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맛있지. 송이 향이 그윽하게 피어오르네요. 소금물에 데친 능이로 산적을 할 거랍니다. 소고기 먹고 채했을 때 능이를 능이 떨어 물어 먹거든요. 그러면 이게 소화가 잘 돼서 장렬히 간다고. 네, 소화도 잘 되지만 능이의 쫄깃한 식감도 소고기와 퍽 잘 어울리죠. 귀한 음식이니만큼 명절이나 제사 때는 꼭 이 능이 산적을 올립니다.